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넘든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넘든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필리핀에서 사는 맘들과 함께하는 필만 스토리의 진행을 맡은 임수정, 신선미, 박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필맘 스토리는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며 육아나 자녀 교육, 문화 등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나누는 이야기 속에 필리핀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필맘 스토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 중얼중얼하다 보면 어느새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나를 따라 찬양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라 어떻게 외웠는지 기억엔 없지만 가장 먼저 암송했던 성경 말씀,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 머릿속에 남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이들과 함께 찬양으로 암송하며 살아가는 필맘이 되길 바라며 필맘 스토리의 그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 그 노래 좀 불러볼까요? 아, 그럴까요? 이거 들어야 되나요? 네. 수정님 목소리로? 아, 내 목소리 말고? 강사님을. 아니, 아니, 예쁘더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머! 사랑하사 좋네요. 네. 네. 아, 이 찬양을 진짜 되게 많이 불렀어요. 엄청 많이 불렀었는데 어떻게 외웠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항상 이게 입에서 맴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이 지금 4살인데 아들한테 항상 이거를 시켰더니 아들이 이걸 다 외워갖고 해요. 그래갖고 또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주제를 함께 나눠볼게요. 네, 오늘 주제가 네. 뭐예요? 오늘 주제는 정말 지금 썸머 시즌에 딱 맞는 주제죠. 네. 왜 지금 왜 필리핀 여름이잖아요. 네, 느끼시나요? 여름인데. 1년 내내 여름 아니에요. 그쵸, 네. 1년 내내 여름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동남아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은 1년 내내 여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3, 4월, 5월까지는 5월까지. 여기서 가장 더운 핫한 여름이죠. 네. 요새 너무너무 네. 더워요. 더워졌어. 갑자기, 갑자기 한 2주 전부터. 네. 네, 그래서 저희 주제를 이번에 필리핀 썸머 여행을. 여행 좋아요. 네, 준비했어요. 네, 네, 여행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요? 혼자 가실 거면서. 그래서 네. 이 여행 때문에 또 모신 분 있죠. 네. 여행계의 여왕이라고 하죠. 여왕이에요. 저희 오늘 두 번째 모셨어요. 저번에 네네. 첫 번째 한번 나와주셨고요. 네네. 오늘 저희가 또 어렵게 두 번째 그쵸. 자리에 모셨는데 이정아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저번에 나오셨을 때 네. 정말 목소리가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나운서 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우리 보고 목소리 왜 이렇게 이뻐요? 그랬는데 내 목소리 어떡할 거야? 네. 네, 그 저희 혹시라도 방송 못 들으신 분 위해서 오늘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정아이고요. 네. 1995년부터 마닐라에 거주했고 지금 현재 2017년이니까 한 22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행업에 종사한 거는 저희가 여행업을 시작한 거는 98년도부터니까 한 19년 됐나요? 그러니까 여왕이죠. 그쵸? 95년에 오셨고 98년에
95년 초등생? 유치부? 저는 그렇게 할게요. 초등학생으로. 대학생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야, 왜 그래? 그거 너무 같다. 중고등학교 정도? 스무스하게? 오신지도 오래되셨고 여행업을 지금 하신지도 꽤 오래되셨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95년도 때 필리핀에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에 유럽 여행을 갔다가 아, 내가 너무 좁은 곳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그리고 유럽을 갔는데 유럽 가이드들이 이렇게 박물관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그 일상에 박힌 것들이 조금 힘들었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던 차에 이제 뭔가 발상의 전환으로 영어 공부를 하던 차에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고 사이판과 필리핀에 떠나고 저는 필리핀을 이제 지정해서 딱 왔죠. 그때 그럼 나이가 뭐 한 20대 후반입니다. 혼자 오신 거? 네. 네, 혼자 왔죠. 20대 후반에. 진짜 대단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집사님 때 유럽 여행 간다는 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가신 거죠, 유럽 여행? 학교에서 보내주었지요. 훌륭한 학생이셨구나. 또 국가, 국비로. 네, 그럼 자랑하시는 거죠. 그걸 계기로 필리핀에서 29. 네, 오셔서 28 정도 오셔서 제 나이가 나왔나요? 네. 아, 그럼 오셔서 어떻게 결혼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왔던 이 먼 곳에 님이 있었어요. 계셔서 만났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여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필리핀에 대해서 가이드부터 시작을 하셨다면 정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필리핀 이 곳곳을 정말 우리가 왜냐하면 의외로 또 여행 갈 곳이 되게 많은데 몰라요. 잘 몰라서 그럼요. 그럼요. 몰라요. 잘 몰라서 어디 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또 아는 곳을 또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저희는 또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갈 수 있는 곳을 갈만한 여행하기 좋은 곳을 아이가 어릴 또,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아니 막 나도 놀고 싶어서 애들 말 안 들으면 막 여행 가서 짜증 나고 막 이러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아, 여기는 보니까 필리핀은 예전에 어디 여행 갔을 때인가 세부 여행 갔을 때는 야야를 데리고 가긴 했는데 야야를 안 데리고 가도 한두 시간 정도는 야야를 불러서 또 쓸 수도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여행하기에는 되게 필리핀이 좋아요. 의외로 되게 좋고 아이들을 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도 좋은 곳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느 곳 준비하셨어요? 방금 얘기하신 그 이제 야야 서비스가 있는 곳은 좀 특급의 괜찮은 호텔이고요. 모든 호텔이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뭐 없는 곳 가가지고 야야 내놓으라고 야야 있다고 들었는데 막 이랬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의뢰를 받고 사실은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임수정 집사가 바지를 갈아입는 와중에 교회 행사를 위해서 바지를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 그런 상황에 찬양 잔치 하는데 몽빼바지 입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울이 다 보이는 곳에서 유리창이 다 있는 데서 바지를 갈아입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여기는 안 되세요 하고 저는 구석으로 몰고 가서 다음 주에 한번 나와달라고 섭외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바지는 벗고 갈아입고 있는데 구석으로 캄캄한 곳에 몰아서 다음 주에 안 오면 안 됩니다. 얼마나 놀리셔서 가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 이렇게 섭외 잘해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부드럽게 섭외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대책 없이 계획 없이 이제 가면 돈도 돈이지만 몸도 피곤하고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어 떠났다가 오히려 다음부터 너희 안 데리고 다녀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한번 소개를 해보자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오늘은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차로 갈 수 있는 곳, 또 페리로 갈 수 있는 곳, 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 뭐 1박 2일 아니면 당일치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권유를 하고 싶은 건 여행을 계획을 할 때 미리 좀 계획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놀러 가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몇 살인가.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아이가 몇 살인가. 유치원생인가, 초등생인가, 중학생인가. 아주 어린가, 뭐 2, 3살인가. 이런 2, 3살이면 뭐 어디
멀리 가시지 말고요. 네. 맞아요. 고생이에요. 맞아요. 고생이에요. 진짜 가는 것도 힘들어. 기억도 못합니다. 어, 그렇죠. 엄마가 힘듭니다.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좋은 곳은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렇죠. 데려가시고요. 그 전에는 엄마도 편안하고 아이도 편안한 곳을 선정해서 가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네, 네. 여행 팁을 드리자면 똑같이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조금 일찍 서두르면 훨씬 더 비용을 절약해서 갈 수 있으니까 좀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저희가. 네, 네. 근데 지금 맞아요. 어떻게 보면 3, 4, 5월이 맞아요. 또 여기는 또 피크잖아요. 여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4월은 또 방학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날씨가 되게 중요해서 이때 한 서머 시즌이라 그래서 여행을 되게 많이 가긴 하는데 한 뭐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2, 3주 남겨놓고 준비를 네. 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이거 네네. 하면서 이제 좋은 데 소개해야 되는데 네네. 좀 늦었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아, 네. 보통 한 2개월 전쯤 했으면 네. 이 정보를 듣고 네. 아 그렇지라고 생각해서 설계를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죄송하게도 벌써 민도로 같은 경우에는 네. 4월 말이 벌써 꽉 찼습니다. 4월 말에는 찬스가 없습니다. 네. 네. 2월 말부터 네네. 4월 말은 이제 리조트들이 다 만실이어서 네네. 이제 다음에 계획을 한다면 8월 아니면 맞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벌써 하시지만 네. 벌써 해놓으면 훨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잡으시고 네. 일단 어머니들이 욕심을 버리세요. 어머니가 좋은 것까지 말고 아이가 좋은 것. 네, 욕심을 버리세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제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네네. 저는 경주를 참 좋아하고 유물 네. 유적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4년 전에 갔다가 완전 우리 대실패했습니다.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엄마들은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왜 좋아하냐면 네. 중고등학교 때 추억이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맞아요. 수학여행 가잖아요. 거기에 뭐 첫학생들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절로 돌아가고 난 거기서 예전에 뛰었거든. 시합하고 그 버스 타고 친구들하고 이런 그 분위기 때문에 좋아해요. 네. 아이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저도 그 여행 다음에 갔다 와서는 아 그렇지 엄마가 위주가 아니고 아이들이 위주여야 되는구나 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추억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나이를 들수록 힐링과 휴식이 이제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네.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어 떠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로 갈 수 있는 거 아이들이 아주 어리다 그러면은 이제 뭐 몇 박 매들 하기 힘드니까 그쵸. 데이터로 근교로 가야 되겠죠. 네. 뭐 차로 한 두세 시간 정도면 바다가 보이는 곳을 갈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아이가 아주 어릴 경우에는 3살 정도 이때는 피코데로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비치도 있고 실내 놀이장도 굉장히 크게 깔끔하게 네. 되어 있고 네. 그럼 피코데로가 네. 어디쯤에 있는지 여기는 네. 바탕가스 쪽에 있고요. 차는 3시간, 네. 3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이들 위주의 좀 편안한 곳이라면 네. 여기보다 조금 더 급수가 있는 것은 이제 골프장이 또 있습니다. 골프 네. 코스가 간단하게 있는데 뿐따뿌에거도 좋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뿐따뿌에거는 이동할 때마다 이제 셔틀을 타거나 차로 이동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상위 10%의 별장이 있기 때문에 럭셔리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뿐따뿌에거도 좋고요. 이제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 피코데로로는 제가 이제 요번에 사람들이 이제 아나바다에 글을 올렸던 글이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가기는 너무 애들이 가긴 좋은데 음식이 좀 안 좋다. 음식이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음식은 가져가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근데 네, 갖고 저는 피코데로로 한 10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네네. 많이 가봤거든요. 네네. 근데 항상 아이스박스에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져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정말로 음식이 조금 항상 문제더라고요. 네, 뭐 피자 이러니까 음식이 아이들이 먹기에는 좀 곤란했다고 뭐 그래가지고 음식을 싸가지고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원래는 리조트들은 음식은 반입이 안 됩니다. 호텔도 반입이 안 되는 거죠. 가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곳은 트렁크를 열어서 진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걸리면은 이제 차지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계시고 안 되지만 가져가는 방법은 우리 어머니들 머리가 좋으시니까 네, 아 그런 식으로 생겨서 뭐 전기 제품으로 준비해서 그냥 모을 수도 있고 데울 수도 있고 함께 준비하면 되는 거겠죠. 네, 뭐 가스통 이런 거는 언제서 큰일 나세요. 이놈을 필리핀 분들은 가스통 뭐 다 들고 다니시니까 아 정말요? 아 나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저는 큰일 나면 나는 김하고 뭐 김치 정도 그 뭐지? 컵라들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가면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가 쉽지
있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거기가 뭐 온천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푼타부에고랑 피코데로로는 굉장히 큰 리조트고 투숙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치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애들 놀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빠들은 푼타부에고 같은 경우에는 골프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지내다 올 수 있는 곳이고 또 아쿠아 스포츠도 가능한 곳이, 곳이긴 합니다. 이제 여기는 전 연령대가 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가기에 또 편안하다라고 해서 특별히 더 추천을 하는 거죠. 괜찮네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약간 나이가 좀 있고 중고등학생이다 하면 마따분가의 데이토르 호핑토도 괜찮습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스노클링도 하고 이제 또 날씨가 좋고 온대가 맞으면 산낙지 탕탕이도 그러니까 난 그거를 저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구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아는 분들이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그리고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또 의외로 바닷가에서 되게 잘 놀고 거기도 비치도 있고 그리고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럼 적은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놀고 또 중고등부 이상은 배를 약간 그 배 이름이 뭐죠? 발사. 아, 발사. 발사는 이제 스페인어로 뗏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뗏목 위에서 식사하시고 뗏목 위에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낚시도 하고 거기서 스노클링도 하고 그럼 몇 시간 정도 나가게 되는 거죠? 아니 거기서는 본인들이 놀고 싶은 만큼 놀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점심 거기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럼 점심은 거기서 그 안에서 다 준비를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데이토니까 예산에 따라서 본인들이 싸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이제 호핑 업체 위탁을 해서 점심을 드시기도 하는데 점심 한 끼 정도는 좀 그쪽에서 차려주는 거 맞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또 가격도 썩 비싸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렴한 데이토로 맞다분까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뭐 샤워하는 곳이 막 문이 잘 안 닫혀요. 그리고 이제 리조트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 쪽을 갔더니 수영장도 수영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아이랑 같이 가게 되면 아이들이 모래 같이 놀다가도 또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으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로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멀리 가볼까요? 이제 멀리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곳. 배를 타고. 주로 이제 제가 강추하는 곳이 민도르인데. 민도르가 지금 4월말에 너무 풀리북이라. 이제 민도르는 이제 페리 타고 바탕가스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고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죠. 버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버스도 한 3시간인가요? 네. 버스로는 좀 더 걸리겠죠. 더 걸리겠죠. 네. 차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고 대중교통은 한 4-5시간 정도 걸리죠. 거기서 이제 페리를 타고 건너가는데 민도르는 사방 비치와 화이트 비치가 있습니다. 사방 가족들이 갈 경우에는 사방 비치는 안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한국 아저씨들이 삼겹살을 굽고 계십니다. 옆에 여자친구를 앉혀놓고 사방 비치가. 저는 처음에 필리핀 왔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사방 비치예요. 비치였어요. 갔는데 다이빙하기 되게 좋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전 다이빙을 안 하거든요. 갔는데 일단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유럽 분들도 되게 많아요. 요즘 더 많아졌습니다. 쫙 앉아서 그리고 앞에 바다가 보면. 바로 없어요. 화이트 비치 쪽으로 가족이 올 때는 이제 화이트 비치 쪽을 추천드리고요. 가격대별로 또 뭐 아고다나 막 이런 거 쭉 쳐봐도 뭐 원스타부터 파이브스타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가시고 여기는 적어도 아이들이 초등 이상은 되어야 좀 그럴 것 같아요.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도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방카를 좀 탔다가 페리를 타는 건가 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차로 가죠. 보트 가죠. 아이들이 이동하죠. 그 이동 시간이 의외로 되게 반나절을 다 쓴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민도르 갔다 오면서 약간의 추억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참 재밌네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그때는 죽을 것 같으셨어요. 또 어떤 기회가 있었나요? 연말에 민도르를 그냥 간 거예요. 처음에 왔었을 때 갔는데 그때 폭죽 엄청 떠들이잖아요. 연말에 거기는 뭐 바닷가니까 재밌고 했는데 그다음에 첫 주에 예배 드리러 이제 신년 예배 드리러 올려는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안 뜬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교회를 못 오고 그 이 엄마 무릎 속에 있어서 되는데 그 큰 배 말고 또 작은 배가 있어요. 네. 바탕가서까지 와주는. 네. 되게 위험한데. 그래서 네. 저는 그때 몰랐죠. 그러니까 네. 용기 있게 저희 식구하고 두 팀인가 더 배를 네. 작은 배를 탄 거예요. 되게 위험해. 이야, 제가 그 타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구나. 왜냐면 물이 더러워. 막. 아, 아, 물이 안으로 네. 들어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때 태풍이 돼 큰 배가 안 떨 정도인데. 근데 왜 무슨 굉장히 예민들이라고 하신? 아, 그때 네.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네. 이제 막 교회 맡은 것도 있고 하이라고 가야 된다는 아, 그런 지금 생각하니까 믿음 다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배를 탔어요. 우리 적은 애 둘이도 타고. 네. 그래서 제가 배는 저는 무서워하지는 않거든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이 배는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네. 그때는 아 둘 중에 하나. 아니 근데 진짜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게 그 작은 배를 타면은 네 이게 힘들 세번이 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저는 안 저는 그때 네. 사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 큰 배가 안 뜰 정도의 날씨였는데 그럼 그 그러니까. 작은 배는 무슨 무대포로 뜬 거죠? 그 배 무모한 일을 그래 그러니까. 네. 페이 네 페이하니까 그게 그거 아마 그 분이 주인이 목숨을 걸셨습니다. 그렇죠. 목숨 거신 거예요. 안쪽에 안쪽에 바다가 그런 중간에 네. 가면 굉장히 네 맞습니다. 에피소드 되게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민도르 민도르 아니라고 왔다 갔다 페리 타면서도 그렇죠. 그죠. 안 좋은 일도 있고 네 네. 돌고래 보는 일도 있다고. 나 이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아, 정말요? 네, 진짜 봤어요. 네. 그 복판에 시프로 그거 저도 한번 봤거든요. 네, 네. 정말 봤어요. 네. 그거 보러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긴 힘드니까 네. 중학교 이상 그거는 그죠. 그거는 뭐 할 줄 모를 줄 모르니까 그게 위험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중고등부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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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페리를 타고 이제 갈 수 있는 곳 중에 마닐라 PICC에서 출발하는데 코레이돌이라고 해서 네, 아일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거 좀 날씨가 좋으면 네.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PICC에서 보트를 출발하는데 아, 네. 코레이돌이라고 하는 네. 네. 네 올챙이 모양의 그런 아일랜드가 있는데 여기가 마닐라로 이제 전 여기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섬입니다. 네네. 네 마닐라로 들어오는 모든 그 군함들은 이쪽에서 다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네, 중요한 네. 곳인데 그래서 여기는 2차 대전 전적지입니다. 섬 전체가 네, 네. 섬이 이제 상중 이제 하단부 중단 이제 상단이 있는데 여기 별로 다 이제 2차 대전의 잔재들 박격포라든가 군인 막사라든가 이제 또 터널을 뚫어서 만든 그 네. 군수품 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아직도 남아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2차 대전 때 전차를 개조해서 만든 노면버스를 타고 섬투어를 하는데 이제 장소 장소마다 내려서 사진도 찍고 설명도 해주고요. 거기는 이제 맥아들 장군이 이제 2차 대전 하면 필리핀하고도 관련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이제 I shall return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말을 남기고 호주로 갔다가 이제 네. 다시 오고 했던 그 맥아들 장군의 동상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교육적으로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네. 좀 연세 드신 분들 어디 갈 만한 게 없나 했을 때 네. 태평양 전적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갈 만한 곳이고 그럼 가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아침에 7시 네. 정도에 출발을 7시에 하면 배로는 네. 이제 여기가 하루 데이 코스 데이 투어이기 때문에 네. 7시에 이제 가서 준비를 하고 출발은 네. 실제 출발은 8시 정도 8시. 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타고 가서 네. 이제 투어를 한 다음에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2시 반에 출발해서 마닐라 오면은 한 4시 정도 도착을 하게 되는 스케줄이거든요. 네. 네. 아주 어린아이가 가도 상관이 없나요? 힘듭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뭘 보여줘도 네. 힘듭니다. 네, 네. 자꾸 배에서 네. 뛰어내리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남자들은. 부모님들이 네. 이런 데 가면 막 교육시킨다고 네. 막 설명하고. 너는 내가 대장군인데 너네 왜 모르니? 그러고 하시지 말고 어른들끼리 조용히 다녀오십시오. 아, 네. 네. 기억도 못합니다. 그럼 페리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도 있을까요? 페리는 1시간 반인데 뭘 즐기겠습니까? 조용히 네. 바다나 영화를 보시고 음식 같은 것도 먹을 것도 없고 뭐 네. 음료라든가 이런 거는 했는데 네. 뭘 팔거나 음료 정도 그런 거 준비해 갖고 가야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리조트 네. 거기 아일랜드 투어할 때는 점심이 네. 제공되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점심 제공되고요. 네, 네. 점심 제공하고 네. 매일 출발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매일 출발합니다. 아,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가 여기가 투어하는 곳 중에서는 요금이 좀 비싼 편인데 2,000 페소 후반대입니다. 아, 2,000 후반대. 그런데 이제 교통비
음식비, 투어비 네네. 다 포함입니다. 아, 아, 네. 다 음식비까지 다. 네, 네. 포함이 안 된 게 뭐냐면 그 마린타 터널이라고 해서 네네. 터널이 있어요. 네. 그 산은 이제 산을 깎아서 그 안에 터널을 만들었고 터널이 양갈래로 갈라지면서 한쪽은 의약품 뭐 한쪽은 병원 한쪽은 뭐 군수품 저장 이렇게 네. 쭉 해놨던 거를 네네. 지금 이제 가면은 터널 터널마다 소리가 나옵니다. 막 영상도 뜨고 해서 뭐 여기는 뭐 했던 곳이고 막 영어로 설명을 네네. 하는데 통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습니다.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루합니다. 그냥 따라 웃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네. 다 잘하잖아. 네. 네. 여기는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나 안 들어갈래. 저도요. 여기는 따로 페이크 이제 네. 아, 네. 그럼 여기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는 이제 두 번을 갔는데 네. 한 번은 이제 손님하고 같이 갖고 설명드리느라고 네, 거기를 네. 둘러볼 이제 시간이 없었는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후배랑 같이 단둘이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 바다 한가운데 그 섬이 떠 있기 때문에 아. 네. 이 쫙 주변에 태평양인가 싶은 마음이 그 정도. 네네. 네. 예,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보고 설명을 보고 설명을 듣고 제가 느끼게 되니까 아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알아듣고 알아보니까 네네. 아 이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거기에 보면 또 일본에서 만든 평화의 공원도 있어요. 아, 그 네네. 네, 일본 분들도 2차 대전 때 또 필리핀에서 몇 년 동안 네. 있으면서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평화의 공원도 있고 하니까 볼거리도 네. 있고 어른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 오셨을 때 어디를 모시고 데이투어로 가기가 너무 곤란하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미국의 네. 퇴역장 군인들이 여기 필리핀에 여행 오시면 네. 많이 가십니다. 아, 네. 그렇네요. 네. 먼저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같이 가실래요? 그럴까요? 애 데리고 가면 네. 안 됩니다. 네. 우리 둘만. 네. 그리고 이제, 배로고 날려서.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왜냐면 저희가 여기는 전혀 알지 못했던 곳이라. 여기는 처음 듣는 네. 곳이에요. 네. 처음 듣는 곳이라 더. 네, 새롭네요. 코레히도라는 코레히돌, 코레히돌. 네. 또 다른 곳이 있을까요? 네, 다음에는 이제 좀 멀리 가볼까요? 네. 비행기를 타고 가보죠. 네. 보라카이 세븐은 많이들 아시겠고요. 네. 이번에 이제 네. 소개를 할 곳은 이제 저는 아이들이 7학년, 11학년인데 네. 몇 년 전에 갔다 왔더니 보홀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보홀. 보홀은 볼거리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섬으로 가면 맞아요. 보라카이나 세븐은 네. 아쿠아만 하는데 네. 보홀은 초콜릿 힐, 안경 맞아. 원숭이, 뭐 로봇강 크루즈에서 네. 즐길 거리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놀고 하루 아쿠아 스포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알차게 그쵸. 보홀에서 즐겼던 것 같고 보라카이가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화되었다면 네. 보홀은 아직도 소박한 자연의 모습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 보홀이 요번에 이제 또 강추하는 그런 여행지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팔라완입니다. 보홀 아직 네. 그렇게 빨리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설명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보홀을 보고 싶으신데 에피소드와 모든 얘기가 다 안 나와요. 그런데 보홀을 끊으면 네. 네. 에피소드와 우리가 뭐 이래가 네. 못 찾아가거든요. 아, 죄송해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거기는 나도 아는데 보홀 이름은 나도 아는데 그럼 마닐라에서 보홀로 바로 가는 비행기 있죠? 네. 보홀은 이제 마닐라 에서 보홀로 가는 비행기가 네. 필리핀 에어라인 세부 퍼시픽 네. 이렇게 이제 CEO도 있긴 하는데요. 네. 보통 많이 있진 않고 하루에 오전 오후 한 번씩 있습니다. 오전 오후 한 번씩. 시간은 있고.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또 가는 길이 세부로 네. 해서 배를 타고 보홀로 가는 길도 있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세부에서 네.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기도 네. 하는데 네. 보통 마닐라에 계시면은 이제 세부까지 갈 필요 없이 네. 마닐라에서 보홀로 바로 비행기 타고 내리면 거기 공항 이름이 딱빌라란입니다. 네, 딱빌라란 네, 공항에서 네, 내려서 저희가 보통 가는 것은 빵라오 아일랜드 쪽에 있는 리조트들이거든요. 거기서 한 차로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하는데 이제 여행 스케줄을 짜실 때 저는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 일단 섬으로 들어갔다 나오려면 시간도 소요가 많이 되니까 오전에 가서 오전에 좀 일찍 서둘러서 가신 다음에 내려서 데이투어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섬
처음으로 들어가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일정도 절약되겠죠. 좋은 팁이네요. 네네. 네. 왜냐면 저희는 예전에 보호 갔을 때 먼저 일단은 그 풀어놓고 짐을 네. 그런 다음에 리조트를 좀 즐기다가 다음날 또 여행을 데이투어를 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먼저 데이투어를 해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바로 원숭이를 보고 네네. 초콜릿 네. 네. 힐도 네. 가고 보고 그다음에 네. 또 배를 타고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바닷가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정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좀 첫날 도착해서 조금 힘들긴 합니다. 스케줄이 약간 힘들긴 해요. 리조트 들어가면 네. 6시 정도 되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리조트에서 계속 쉬기 때문에 훨씬 스케줄이나 시간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요. 가기에는 그 좀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아이들 안 데리고 저는 그때 결혼하기 전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갔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가셔도 너무 좋았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가셔서 그 초콜릿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니기에 너무 괜찮았던 아이들일 곳이네요. 경우에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이상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이전 아이들은 너무 멀리 가거나 뭘 보여주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저희 보울 얘기를 계속 이어보도록 하고요. 네, 네. 네, 저희 음악을 먼저 드릴게요. 네. 네, 영광의 소망 되신 주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찬양 잘 들었습니다. 네,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네. 이 찬양이 마음에 많이 진짜요? 닿는 것 같아요. 저 네. 너무 가식적이었나요? 너무 저희 교회 칸타타 네. 연습곡 4번입니다. 네. 4번입니다. 근데 워낙 목소리도 좋으시니까 찬양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네, 지금이요. 우리 밑에 그 베이스 깔아줄게요. 영광의 주. 네, 영광의 주. 아, 네. 장난이었어요. 네. 네, 저희 네. 보홀 얘기하던 거 마저 해보도록 하죠. 저는 네. 보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여행지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래서 저 당장 월화 수요일날 여행을 가거든요. 다음 주요? 네, 네, 월화 수요일날 여행을 가는데 그냥 바탕가스로 가기로 했어요. 네. 왜냐면은 보라카이로 네, 잡았다가 네. 지금 녹조가 낀다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네. 캔슬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한 한두 달 전에 최소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아이 네. 그때 가서 해야지 조금 미루다 보니까 당장 다음 그렇죠, 주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 비치 이런 데 다 알아봤는데 역시나 되고. 없어요. 다 안 되고요. 네, 네. 바탕가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코데도로 이런 데는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 가기로 너무 많이 하셨어요. 가가지고 네. 아, 거길 또 가기로 하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데를 가자 해서 다른 곳을 지금 신랑 네.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정확히. 어쨌든 방이 남은 곳을 찾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아, 급하게, 네.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 보면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냥 빈 곳에 네. 가는 거죠. 네. 근데 보홀은 네. 정말 저는 이번에 부모님을 한번 모시고 가야겠다. 네, 되게 네. 좋아요. 네. 저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할머니까지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럼 아까 초콜릿힐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잖아요. 네. 초콜릿힐이 어떤 초콜릿힐이 곳인가요? 초콜릿힐에 네. 그 언덕처럼 산 언덕처럼 이렇게 네. 생겼는데 네. 그 모양이 멀리서 보면 초콜릿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속된 말로 공동묘지 이렇게 네, 묘지 굉장히 많은 묘지처럼 보이는데 거기 이제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면은 너무 예쁘거든요. 네. 거기 이제 뭐 전설이 있어요. 뭐 거인들끼리 싸우다가 흙을 뭐 집어 던졌는데 맞아 그렇게 보일 정도로 네, 되게 뭐, 귀여운 이제 무더기 이렇게 네. 산이 이제 그렇게 생겼다라고 네. 하는 것도 전쟁을 있고. 하다가 거인들이 너무 네, 거인들이 네네 그래서 네. 거기 전망대 위에 올라가는 계단을 네. 쭉 올라가면 다리는 네. 아프지만 거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초콜릿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네.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또 장관이거든요. 아, 진짜 맞아요. 장관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그 빗자루를 줘요. 나무 빗자루, 네. 큰 빗자루를 줘요. 네. 거기 다섯 명이서 거기를 타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이, 아, 이렇게 타서, 원, 투, 쓰리, 그러면 점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늘을 나는 사진이 나와요. 아, 뭐, 네. 이게 합성을 해서. 컴퓨터로. 네, 컴퓨터 합성을 네. 해서 나오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걸 제일 점프를 잘 하셔가지고. 아, 그 사진을 찍으셨어요? 네, 사진 찍었어요. 근데 되게 추억에 남았어요. 아, 너무, 추억에 남으셨어요? 네, 너무 즐거웠고. 저는 안 했어요. 아,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아, 네네 점프만 네. 시키고 네. 네네 그때 초콜릿을 배경으로 해서 네. 뭐 손으로 민다 뭐 이런 포즈들로 해서 뒤에 아, 배경으로 네. 있는 초콜릿 중에 하나로 네. 연결해서 사진을 찍기는 했죠. 네. 네네. 아, 그리고 초콜릿 내려오다 보니까 또 그 도로에 정말 그 숲이 너무 웅장하고 예뻐서 그냥 내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대나무 숲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걸어도 향도 좋고 그래갖고 거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길도 좋았고 네. 보홀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그 원숭이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려고 해서 원숭이 네네. 어떤 원숭이라고 이름을 그 뭐 타이셔라고 해서 안경 원숭이지요. 네네. 굉장히 네. 작죠.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여기 올라가냐고요? 원숭이가? 네네. 애기 원숭인가요? 아니면 이 아이가 네. 나무에 붙어 있는데 잎사귀 사이에 숨어서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네. 네. 원래 그러니까 큰 게 네. 그만한 네. 거예요? 네, 네. 다 큰 게 손바닥만 해요. 근데 그 조그만 원숭이가 진짜 나뭇잎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엽겠네요. 그래서 뭐 그 너무 귀여워. 사람들이 만지거나 만지면 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만지지 말라고 붙어 있거든요. 아, 너무 만지면 손짓하면은 원숭이도 좀 아 저는 겁이 많아서 원숭이도 좀 두렵겠어요. 어느 사람마다 해서 이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빨리 도망가지 않나요? 도망은 그 아이들도 네. 숫자가 네. 많이 줄어가지고 엄청 줄었어요. 네, 네. 저 안경 원숭이 보러 갔는데 안 보였는데 네. 불러요 현지인들이 여기 붙어 있다고. 아. 그럼 보면 애들이 눈만 꿈쩍거리고 있거나, 네, 네,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들은 못 보고 맞아. 자고 있는 애들 여기밖에 없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아, 네. 전 세계에서 네. 네. 가장 작은 원숭이로 알아줬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안 지서 네, 서 많이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갔다가
또 배도 타야 이제 그 배 재밌어요. 타고 오다가 네. 이제 배도 타고 크루즈 네네 로봇 크루즈 가거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네. 강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양쪽에 원주민 마을도 있고 내려서 네네. 원주민 아이들이 막 밧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활도 쏘고 좀 유치하긴 하나 재밌더라고요. 해볼만 합니다. 네, 네. 우리는 원래 놀러 다닐 때 유치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 양궁장에 있는 번듯한 걸 생각하면 시시하죠. 아, 네, 네. 네. 시시하게 즐겁게 놀아야 되고요. 네. 식사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식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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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도 좋고 네. 시원하고 음악도 틀어주고 네 그리고 주변에 시원하고. 무엇보다도 네. 주변에 그 경치들이 또 강을 좋죠. 싸고 있는 그 경치들이 네. 너무 좋고요. 네. 저녁에는 거기서 또 반딧불 투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좋다. 네 보홀은 또 네. 반딧불을 밤에 볼 수도 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전통춤도 애들이 추거든요. 거기서. 네 맞습니다. 그 원주민들 전통춤을 추면 다 같이 거기서 박수치고 같이 춘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수정 씨는 거기서 같이 원주민처럼 췄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계셔서. 아, 네. 근데 보홀이라는 그 섬 자체가 네. 큰가요? 예를 들어 뭐 보라카이처럼 이렇게 보홀이 하나에 네. 이제 그렇죠. 보홀이 크죠. 그러니까 아, 네. 그냥 조그마한 리조트나 뭐 이게 아니고 아니에요. 보홀 섬에 네. 보홀 네. 섬에 공항이 있고 시티가 아, 있을 정도니까.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한 게 보라카이보다 훨씬 클 것 같아. 그죠? 앙나오가 보라카이 정도고 보라카이는 정말 거기에 비하면 보홀은 아마 네. 한 그쵸? 부산 정도는 아니겠으나 네. 어머, 이제 위치상으로 따지면 세부 다음에 보홀이니까 네. 크기가 보라카이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보홀 저는... 같은 경우도 리조트 앞에 있는 비치만 쓸 수 네.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보홀에서 네. 또 아까 그 데이트 할 때 재밌는 게 지프라인입니다. 이 지프라인이 지프라인. 그냥 짧은 시시한 게 아니고 계곡에서 계곡으로 넘어갑니다. 아, 위험하진 않나요? 네, 어때요? 아, 이제 네. 저는 필피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잘 해놓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네. 또래들이 가면은 이제 부모랑 가면은 그런 용기가 안 생기지만 네. 또래들이 가면 같이 막 서로 이제 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네. 한 번 갈고 네. 막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아 그래요? 부모는 절대 그거 네. 같이 못합니다. 아, 근데 나는 못하는 거예요. 아 정말 네.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멉니다. 네, 계곡에서 계곡으로 네네 산한 거죠. 산꼭대기에서 출발해서 저쪽으로 네. 갔다가 이제 리프트카 타고 이제 이쪽으로 이걸 딸하고 아들하고 했어요. 이번에 갔을 우리 때 우리 네. 한 3년 전에 저희 네. 친한 집사님 가족이랑 같이 아이들이랑 네. 같이 갔는데 네. 이 네 명이 의기투합해서 두 번을 갔습니다. 어머 두 번씩이요? 네네 무섭지도 않나 혼자 봅니다. 타는 거죠? 혼자 네 혼자 묶어서 혼자 이렇게 거죠? 네네 누에고추처럼 딱 묶어서 매달고 네 계곡을 건너가는데 요것들이 이제 서로 짝짝이 잘 맞아가지고 두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연령 제한이 네. 있지 않을까요? 연령 이제 그거는 연령 제한보다 나이 많아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그렇죠, 거고요. 못하고 나는 못해. 나는 네. 저는 그런 거 네네. 너무 좋아해서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번지점프나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 마카오의 번지점프 네. 아시죠? 거기 그 마카오 가자고요? 번지점프 알아? 거기 가기 전에 네. 보홀에 그러네. 보홀에 번지점프 너무 좋아하는 거 해보시고 네. 저는 그 이런 다리 있잖아요. 다리도 흔들리면 못 걸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다 가지고 있네요. 제가 겁 많은 여자예요. 전혀 얼굴이 안 생겨가지고 전 너무 무서워요. 너무 여기가 비정상이죠. 그렇죠. 제가 비정상이에요. 네. 그래. 무서워요 그런 거. 아니 스릴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 하면은 네. 네. 근데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할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난 아이들한테도 하지 말. 너 하지 마 이럴 것 같아 무서워. 아이들이 네. 어느 정도 크면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취향이 안 맞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은 모험이고 도전인데 그렇지. 부모는 점점 나이를 먹어서 심장 뛰고 네. 네. 혈압 오르고 그때는 네. 제가 추천하는데 마음에 맞는 가족이 있으면 그 아이들과 함께 갔을 때 되게 아이들끼리 놀고 부모님 네. 쉬고 참 좋습니다. 괜찮네요. 좋은 팁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홀이 네. 또 왠지 가면 편안하고 좋은 이유가 여기는 동력 스포츠를 허락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작해 호핑 투어 나갈 때 엔진 네. 소리만 들리지 막 젠트스키, 바나나 보트 이런 거 비치에서 네네.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조용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비치가 굉장히 저 혼자 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정말 네. 프라이빗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걸 금지를 시키 네, 네, 알겠다. 네. 올해 꼭 가봐야겠어요. 미리 예약을 해서. 그래요, 미리. 꼭 미리 예약을 해서. 네. 그리고 또 성당이
있잖아요. 아, 성당이 되게 오래된 마클라인 철치라고 해서. 네. 네네. 그런데 이제 보홀이 몇 년 전에 지진이 크게 났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들 초콜릿 힐도 우리가 원래 올라가던 전망대가 부서지고 다른 데도 복원하고. 네. 그래서 그때 혈맹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부서진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데이투어가 우리가 갔던 곳들은 많이 갈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하루 날을 잡아서 충분히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왜냐면 정말 세부는 가서 그냥 바다에서 휴식 취하고 이러려면 세부를 가서 바다에서 리조트에서 놀고 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면서 수영도 하고 바다도 같이 즐기면서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홀을 목표는 보홀이었는데 또 여기 살면서 세부도 한번 봐야겠다 해서 어떤 곳인지 해서 저희들은 세부를 통해서 세부 막탄인가 뭐 그런 데를 보고 거기서 배를 타고 보홀로 들어가서 보홀에서 이제 몇 박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세부에서 보홀을 가는 거는 배를 타고 페리 타고 가는 건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네. 그래서 세부는 점을 찍으려고 이제 그걸로 간 거죠. 근데 괜찮은 일정인 것 같은데요. 뭐, 어린아이만 없으면 마닐라 세부 보홀 마닐라 이렇게 돌아서 오셔도 되겠지요. 괜찮네요. 네, 좋네요. 그럼 보홀은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보홀 말고 또 그런 곳 추천해 주실 만한 좋은 곳 있죠. 이제 팔라완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팔라완 좋습니다. 팔라완 다녀오셨어요? 네. 수정 씨는요? 저는 아직 못 갔어요. 왜냐면은 아기가 너무 어려서 그때 부모님이 오셨을 때 이번에 한 1년 전에 가려고 노력을 되게 했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한 살짜리 애기를 데리고 가기에는 근데 잘하신 거예요. 네. 저는 부모님 심지어 모시고 갔다 왔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갔거든요. 그렇죠. 정말 별로 고생만 하죠. 맞아요. 죽으라고 진짜. 그래서 처음 이야기하셨잖아요. 리조트에만 있다 왔어요. 아기 때는 그냥 편안한 곳에 짧은 곳에 갔다 오세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팔라완은 이제 제가 지금 보홀 팔라완 패턴을 보면 그렇게 때묻지 않은 자연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팔라완은 그 깎아지르는 듯한 산들이 주변에 쫙 있기 때문에 버트를 타고 한 바퀴 돌더라도 섬토를 하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팔라완 같은 경우에는 보라카이나 세부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원시림이라든가 그런 원시의 모습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팔라완은 어떻게 가는지 먼저 좀 팔라완은 역시 이제 뭐 우리는 24시간 뭐 걸려서 페리는 타고 갈 수 없는 거고요.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가는데 팔라완도 있고 코론도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팔라완은 비교적 비행기가 많이 있고요. 코론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오전 오후 필리핀에 연락한 세부 퍼시픽이 오전 오후 두 번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팔라완하고 코론을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팔라완 같은 경우에는 언더그라운드 리버라고 해서 세계의 문화 자연 문화 유산이 있는 곳인데 이제 팔라완은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한 곳이고 가보고 싶으나 여기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가는 대로 막 다 모두 다 언더그라운드 리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명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서 그래서 모 H 여행사에서 패키지 투어로 팔라완을 뛰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리버 지하강으로 거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뭐 몇 명이 갈지 모르니까 미리 허가를 받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이 허가 이 언더그라운드 리버 이 지하강 때문에 상품을 띄웠다가 이 허가 때문에 상품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강을 갈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지하강이 한국에서 정말 TV를 탔어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이쁘게 탔어요. 정말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그 바다가 너무 이쁘게 거기서 음식도 먹고 이런 게 너무 자연적이고 원시적이고 자연 그대로 보존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진짜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가보신 분들 계세요? 갔다 오셨어요? 다녀오신 분. 저는 갔다가 그날 또 날씨도 안 좋고 해서 저는 못 갔어요. 그 강도 심지어 부모님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랑 간 게 그냥 어디 근교 리조트 갔다 온 느낌이 좀 들어서 비행기 타고 리조트. 부모님도 별로. 의사님은. 저는 저는 이제 안내자가 있어서 그 자신분이 계셔서 하는데 저 정말 저는 어디를 하려면 팔라완 추천을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으셨구나. 거기도 그렇고 또 버스를 타고 한참 가는데 그 뭐예요?
어떤 곳이요? 아무도 모릅니다.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니까. 갑자기 신혼여행들 네. 많이 가는 또 아, 엘리도. 엘리도. 네. 엘리도도 또 좋습니다. 네. 엘리도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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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여기 팔라완의 비행기장 공항에 내리면 이제 거기를 가려면 팔라완 같은 경우에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바로 오목조목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호핑토 할 수 있는 곳 지하강 여기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떨어져 내가 네. 지하강 네. 옆에 있는 곳을 내가 이제 숙소를 잡을지 네. 아니면 공항 옆에 잡을지 이걸 또 네. 정해놓는 게 좋고 네. 그래서 공항 옆에 잡으면 뭐 호핑토라든가 혼다베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쉽게 갈 수가 있는데 네. 언더그라운드 리버는 한 2시간, 2시간 반 차를 타고 가서 또 네. 즐겨야 됩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언더그라운드 리버 옆에 잡으면 네. 이제 공항이 또 2, 3시간이 이제 또 멀어지는 아, 그런 네. 경우가 있는 거죠. 공항까지 이렇게 먼데 혹시 그 리조트에서 차가 나오나요? 아니면 부탁을 하면은 다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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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 네. 뭐 호핑투어라든가 데이투어라든가 네. 호텔에 예약을 하면은 다 거기서 해줍니다. 다 알아서 해주고 네네. 네. 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음식은 어떤가요? 음식은 음식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먹는 거에 주저함이 없으면 네. 어디 가든지 다 잘 먹을 수가 있고 네. 특히나 팔라완 같은 경우에도 해산물이 되게 많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막 산골에 있는 그런 것들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팔라완 같은 경우는 공항 옆에 유명한 바베큐 집도 있고 다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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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식사나 이런 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떠셨어요? 식사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식사 먹으러 가는 네. 것이 아니니까. 네. 네, 요즘은 네. 다 잘 나와요. 잘 웬만한 나오고. 데는 거의 다 예, 입맛이 안 맞는 워낙에 뭐 목숨 좋으신 분들 왜 물어보세요? 아니 왜냐면 거기가 또 바닷가니까 해산물이 좀 많을까 해서 해산물 요리나 자꾸 먹는 얘기로 가야 또 먹는 얘기로 또 가자 또 이러면 너무 좋아해서 이제 재밌는 네, 게 네. 네. 외국인들은 네. 현지식을 찾습니다. 그래 저희는 네. 현지식 아닌 거 없나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네. 저는 가면 현지식 네. 좋아해요. 네. 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가면 약간 힘드실 수 네, 있겠어요. 맞아. 그때는 이제 네. 센스 있게 고추장이나 김이나 그렇죠. 이런 걸 가져가시면 네네. 네네. 우리 고추장은 모든 맛을 평정합니다. 네, 맞아. 그럼 팔라완에서 또 좋았던 점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나요? 아니면은 어디를 엘리도 가면은 엘리도를 또 따로 또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거기도 이제 육해공군을 다 타는 거죠. 아,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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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필리핀은 섬이지만 네. 섬이기 때문에 더 연결이 안 되어서 비행기 타고 네. 차로 이동하고 호주로 이동하고 이렇게 육해공군 다 이동을 해야 돼요. 공항에서 호주로 가려면 4시간? 5시간은? 아니요. 그 정도 팔랑한 거기는 이제 중간에 거쳐서 갔고 네. 예, 그 다음에 라겐 가는 거는 차터가 있습니다. 엘리도 가는 거는 네. 그 엘리도 자체에서 비행기를 전세기를 빌려서 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우리 전세기 없으니까 아니 전세기 네. 없으니까 버스를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뿌이를 또 이제 일반적인 비행기를 타고 가서 네. 거기에서 버스 차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4-5시간 네. 걸렸던 네. 거고요. 그래 누군가가 네. 엘리도로 갔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게 들었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거는 이제 전세 비행기를 타고 엘리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허니문 중에서도 돈 좀 있고 고가에. 럭셔리한 네. 그런 허니문이 오던 곳이었죠. 보라카이는 일반적인 허니문이라면 엘리도는 네. 때깔 좀 그런데 그럼 그 정도로 좋은가요? 네. 네. 아 정말 네. 거기는 그쵸? 왜 좋으냐면 네. 어떤 게 좋은가요? 모든 요리가 네. 포함이 되어 있고 모든 음식이 포함이 되어 그럼 있고 그럼 모든 게 페이가 없고 거기 내가 골라서 놀면 됩니다. 1, 2, 뭐 네. 카드가 있는 이렇게 액티비티가 네. 있는데 오늘은 내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프로그램을 그럼 어떤 액티비티가 다 거기에서는 이제 보통 네. 체험 다이빙, 호핑 투어,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네. 이제 하자면 이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는 거기서 잔잔하게 바나나 잎으로 뭐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네네. 그리고 네. 잔잔하게 액티비티가 많은데, 보통 세부나 보라카이 가면, 그거 얼마죠? 아, 뭐 그쵸. 거기는 뭐, 그냥 네네 얼마죠? 막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네. 다 포함이니까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놀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네. 좀 센스 있게 영어를 좀 하신다면 네. 알차게 짤 수 있는데 그쵸. 그게 안 되면
짜둔 걸 놀아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 가이드라든가 여행사에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하고 노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짜서 드리고 기념품도 이제 밀짚 모자라든가 피치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거기 갈 때는 가이드분이 따라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 따라갑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냥 보내도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네요. 그리고 거기 와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놀러 온 분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맞춰서 다 모시고 다니고. 괜찮다. 어떠셨어요, 권사님?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 하고 오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 잘못 질문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는 팔라면 정말 좋았어요, 엘리도. 네. 바다 첫째는 물부터. 어느 제가 이 비치에서 또 좀 많이 가봤는데, 거기에 정말. 막 깨끗한 데라고 따끈한 눈을 보면, 그 아래 물고기 있죠? 아, 물고기가 또 다 보이고. 네, 그 정도로 깨끗하고. 아무튼 참 설명하기 힘든데 피터도 하신 거겠죠. 그럼 참 예뻤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코스 하나 정하면 그냥 그 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흥정할 필요도 없이 흥정할 필요도 없이 집부터 음식부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포함이 있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한 번 딱 돈을 내고 어느 코스로 갈 거냐만 정하면 전 세계 한번 뛰어주세요. 5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한번 뛰어주세요. 마당에 한 개씩 있지 않아요? 그렇죠. 흥미 씨 거 먼저 띄우고 다음에 제가 뜰게요. 가보고 싶네요. 정말 엘리도. 왜냐면 저도 친구가 한번 엘리도로 갔다 왔는데 정말 필리핀에 이런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바다가 정말 틀려요. 네, 바다부터 틀리고 그리고 일단은 휴식을 취하러 갔기 때문에 그 되게 조용하고 그 공간 그리고 그 리조트 자체가 너무 정말 고급스럽고 거기에는 그 리조트만 있기 때문에 외부하고 차단되어서 차단되어 있고 아주 조용하고 럭셔리하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쉬고 싶으면 계속 쉬어도 되고 자기들은 하루에 두 번씩 뭐 호핑 갔다가 뭐 몇 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정말 우리같이 액티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갔다가 또 먹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도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또 코로나 코로나에 있고요. 제가 지금 여행지 말씀드리는 거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인들을 따라다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라카이가 제일 처음에 유럽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 유럽인들이 이제 떠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과 일본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부로 떠납니다. 세부로 떠났다가 이제 보홀로 갑니다. 보홀에서도 요즘 조금 한국 분들이 바글바글 시작합니다. 또 떠나시겠네. 이분들이 이제 코론으로 떠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론가는 코론을 가야 되겠네요. 코론가는 비행기를 타면은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을 도망다닐까요? 이제 한국 분들은 시설을 좋은 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적인 그런 자연적인 거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최신 시설을 기대하면 안 되는데. 95년도에 보라카이 갔을 때는 저렇게 번듯한 리조트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 사 먹으려면 구멍가게 겨우 음료수 정도. 그런데 지금 보라카이는 스타벅스, 옐로우 캡,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그때는 트라이스크만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라카이를 가면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제 보라카이를 오신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최신 시설에 비치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자기 나라에도 최신 시설은 넘쳐나는데 그렇죠. 이 몽고까지 와서는 자연에서 그렇죠. 온전히 쉬고 싶은데 점점 최신 시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서 가다가 보홀까지 갔는데 보홀도 막 유명한 리조트들에서 계속 엄청나게 지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코론 쪽으로 이제 빠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론 가는 국내선을 타면 외국인들을 제법 많이 봅니다. 54인승 타면은 절반 이상은 외국인들입니다. 다 유럽 노란 머리, 노란 머리, 빨간 머리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코론은 그래서 이제 코론이 이제 유명하니까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코론은 번듯한 바가 없을 정도로 아직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완전히 원시. 그렇습니다. 한국 분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일몰이 지고 나서 일몰이 지고 나서. 싫어, 맥주 한잔 마실 때가 번듯하게 없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아직은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걸려요? 여기도 1시간 걸리나요? 네, 보통 비행기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거고요. 대신 코로는 내려서 또 차로 한 3, 40분 가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리조트로 보트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원하는 리조트로? 네, 섬 하나하나가
다 그러면은 리조트입니다. 네. 저녁에 시간이 일찍 모든 게 다 된다면 불도 거진 뭐 리조트 네, 안에만 바에서 이제 지내야 되고요. 코론 섬 자체에서는 번듯한 식당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리조트 가려면 어떻게 예약을 해야 돼요? 뭐 그 주변 신문에 나와 있는 이제 예, 여행사들을 통해서 예약하셔도 되고 네, 네, 네. 아니면 인터넷에 이제 문의를 해서 예약을 하셔도 되고 네. 네 요즘 뭐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인터넷 업체보다는 현재 있는 여행사들이 요금이 더 좋습니다. 그쵸, 그런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하시고 최근에 이제 코론 갔다 온 기념 경험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 갔다 오셨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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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네. 자체에서 노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네. 네. 여기는 리조트를 벗어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코론 자체는 번듯한 식당과 리조트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리조트로 가서 모든 게 해결되고 거기서 놀고 나와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또 거기는 완전 쉬러 가는 곳이네요. 네. 그냥 네. 정말 릴렉스예요. 힐링. 네. 힐링. 휴식. 네. 휴식과 네. 그냥. 네. 제가 묵었던 네. 곳은 이제 여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섬을 사서 개발하거나 네. 중동의 석유 재벌들이 들어와서 리조트를 지은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갔다 네. 왔는데 네. 중동은 돈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래서 네. 아낌없이 썼고 네. 네. 저희가 갔을 때는 저희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큰 리조트에 정말 럭셔리 네. 네. 그래서 자쿠지까지 다 있고 하는데 정말 그런 리조트는 가격이 궁금했어요. 가격이 궁금해요. 3박 4일 정도 네. 몇천불을 하긴 합니다. 3박 4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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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몇천불 네. 네. 3, 4천불 정도 합니다. 3박 4일에 네, 3박 4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불 정도 잡아야 되죠. 네. 아, 리조트. 네, 네. 네, 네 하는데. 가지 마세요. 거기는 막 이렇게 액티비티가 많이 없습니다. 고자키와. 네, 호핑. 고자키와 다이빙 네. 호핑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주변에 이제 섬 일주, 네. 특히 섬, 그냥 리조트에만 있기는 무료하니까. 네, 네. 보트 타고 한번 쭉 돌고 오는데 참 좋습니다.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리조트 자체가 아주 럭셔리하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되게 상급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아, 그러면은 네. 가게 되면 이제 조식은 나오는 거고. 뭐 전식사 다 포함이 전식사가 또 포함이 거기는 전식사 포함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 사먹을 데가 없구나. 보트를 타고 나와서 먹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네네. 네. 아, 그럼 리조트에 들어가 모든 걸 좀 다 해주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만약 휴식을 취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휴식을 취하러 네. 가도 네. 혼자 가면 심심합니다. 네, 왜 심심할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한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본부장님이신데 혼자 휴식하러 가신다길래 네. 거기 가지 마시고 차라리 따가 있다 좀 가십시오. 네. 네. 그러면 차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본인은 쉬러 가신다고 그래서 여기를 가셨어요? 거기 가셨어요? 쉰다 신다 해서 보내드렸더니 그 큰 리조트 혼자 계신 거죠? 그렇죠. 아니 진짜 말할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날도 안 좋고 비도 오고 하니까 3일 만에 나오셨습니다. 6일을 계획하고 가셨다. 3일 만에 나오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코론 같은 경우나 팔랑 같은 경우도 지금 시즌이 좋은 거죠? 시즌은 언제나 다 좋은데요. 네. 시즌은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편히 쉴 때가 가장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기 이럴 때 있잖아요. 우기 이럴 때는 우기 때는 리조트나 이런 데는 우기 때는 가면은 하염없이 비만 맞지만 그러나 여기는 리조트 안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거기서 그냥 또 즐기고 또 안에 또 수영장 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비를 굉장히 비비하는데 외국인들은 비에 괜찮지 않습니다. 사실 하긴 맞아요. 그럴 거예요. 한국 분들이 비 오면 한국 사람만 뛰어가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랑 필리핀 사람들 안 잡아야 돼. 한국 사람만 엄청 뛰어가요. 네, 맞아요. 성격인 거죠. 그러면 오늘 정말 얘기 나눌 게 더 있어요. 솔직히 라구나도 얘기 나누고 싶었고요. 가깝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희 아까 얘기했던 호텔 얘기들도 나눴어야 됐거든요. 왜냐면은 필리핀이라는 곳은 어쨌든 휴양지고 동남아이기 때문에 호텔도 무시 못해요. 정말 괜찮거든요. 수영장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도 함께 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가봤던 경험담도 좀 얘기하고 저희가 리조트나 이런 데 많이 다녀봤잖아요. 더 좋은 얘기를 다음 이런 주에 정보를 좀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이렇게 살면서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긴 하기 때문에 여행이 참 행복에 많은 걸 좌지우지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요.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이전에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좋은 얘기를 이제 신학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나눠볼게요. 권사님하고 함께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집사님 또 굉장히 많은 걸 아시고 참 첫 출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집사님께서 하고 싶어서 하신 일이잖아요. 네. 유럽에 가셔가지고 하고 싶어서 하셔서 그리고 딱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럽분이 먼저 갔다가 움직이면 그곳이 항상 신설이 그 말이 우리 집사님 그걸 보셨잖아. 유럽에 가서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제가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자로서 어디 곳곳에 가더라도 정말 우리가 힐링을 하든 뭐 가족과 힘을 누리든 이 가운데에 꼭 하나님을 이 창조주 이분을 이 좋은 곳에서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정말 야 하나님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곳곳이 많잖아, 그죠? 정말 우리도 어디 갈 때 너무나 우리도 모르게 놀라운 일이 이렇게 다 감탄 이렇게 감탄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정말 우리가 힐링을 하고 어디 여행을 계획하고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더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억이 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 정말 필리핀에 살면서 좋은 조건이잖아요. 정말 저희가 다른 곳에 사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한번 계획하시는 것 어떨는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다음 주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먹는 얘기랑 어디 놀러 간 얘기는 시간이 이렇게 흡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마칠 시간이에요. 네. 오늘 소감을 또 간단히 들어볼게요, 지사님. 네, 저도 이번에 소개하려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필리핀에 아름다운 곳도 많고 갈 곳도 많구나. 저희는 눈을 동남아로 돌리고 이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동안은 필리핀을 충분히 즐기고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여행계의 여왕답게 오늘 말씀 잘 전해주셨고요.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필맘 스토리 조이 필리핀 앱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 언제나 다시 듣기 가능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은 페이스북이나 아무데나 남겨주시면은 답글 남겨드릴 거죠? 그럼요. 항상 준비되어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윤여일, 박형규, 진행의 임수정, 신선미, 박미숙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